홍보처리 기사 실기 모의고사 7회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별도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일시정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하고 설명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반복되는 테스트 데이터 재입력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요구 기능의 일관성 검증에 유리하다. 일관성이라는 거는 실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고요. 테스트 결과 값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의 통계, 그래프, 다양한 시각화 요소를 제공한다. 이거 대충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지가 않죠. 그 다음에 UI가 없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정밀한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자동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대신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수도 없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트라든지 그런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테스트 자동화 도구였고요. 다음은 화이트박스의 제어 구조 검사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박스는 프로그램의 구조를 파악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프로그램의 구조가 코드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 내부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검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 정답은 조건과 루프, 데이터 흐름, 이런 검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판매 실적 테이블에 대해서 도시가 서울인 지역의 지점명과 판매액을 출력하고자 한다. 자, 판매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해서 출력하기 위한 SQL문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조회, 검색, 출력 다 똑같은 이야기죠. 셀렉트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SQL은 틀을 먼저 잡아놓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셀렉트를 먼저 하게 되고요. 대소 문자는 관계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셀렉트입니다. 그리고 from, 그리고 조건이 필요할 때는 where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림차순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정렬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정렬은 order by 여기까지 써주시면 돼요. 요 안에 이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죠. select와 from 사이에는 컬럼명이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가 일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from과 where 사이에는 테이블명이 들어가야 되죠. relation, 그러니까 요게 일로 들어갈 거고요. 요기죠. 그 다음은 조건입니다. 도시가 서울인, 뭐뭐인이 보통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파트죠. 그래서 도시가 서울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도시라는 컬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서울인 거죠.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렬만 보면 되죠. 정렬은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판매액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DESC를 적어주시면은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쭉 완성시켜서 세미콜론까지 하면은 완벽한 정답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처음부터 정답 쪽에 쭉 쓰지 마시고, 이게 빈 공간에, 시험지 빈 공간 많거든요. 빈 공간에 적어보시고,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검증이 끝났으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옮겨 적는 형태로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특정 테이블을 삭제해야 할때 해당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다면, 일단은 참조가 되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삭제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삭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삭제를 안 하는 게 있어요. 정답은 리스트릭트입니다. 같이 삭제하는 거는 캐스케이드죠. 넘어갈게요. 접근, 통제, 정책 세 가지를 영문 약어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근, 통제, 정책은 일단 AC로 끝납니다. 그쵸? DAC가 있고요. MAC가 있고요. 그 다음에 RBAC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자주 나오는 문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고요. 다음에 네트워크 공격 기술에 대한 설명이 의미하는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낚시 합성어로 공부를 좀 했으면은 여기서 이미 이제 답이 나왔을 텐데요.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가장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내는 공격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낚시에서 이미 답이 나와야 됩니다. 피싱이에요. 피싱. 여기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답이 나와 있죠? 피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시원하네요. 작성된 프로그램으로 3과 5의 공배수를 구하기 위한 빈칸에 알맞은 코드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공배수가 뭔지를 아셔야겠죠? 배수는 혹시 모르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있는데 이 A라는 값을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A와 B의 관계를 배수와 약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과 5의 공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3의 배수기도 하고 5의 배수기도 한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두 개를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건식이 두 개가 생길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것까지 일단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의 5의 공배수를 여기다가 이제 체크를 하는 코드를 적어줘야 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나머지 연산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식이 항상 고정적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 스코어라는 이 값에 대한 그 공배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스코어라는 형태의 값은 항상 추가가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3으로도 나눠보고 5로도 나눠봐서 나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나머지가 0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식이 0인지 확인해서 둘 다 OK이면 이제 그 식을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각의 나머지를 합한 다음에 그게 0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다양한 코드가 나올 수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각각 한 번씩 판단해서 엔드로 묶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더한 다음에 0으로 판단을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포인트는 공배수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선 둘 다 나눠서 나머지를 구해봐야 된다는 거죠. 요거까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요거 생각보다 실수들 많이 하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아래 시연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실시요 라고 되어 있어요. 비슷한 코드가 전에도 있었죠. 항상 비슷한 코드를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어려워하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범위는 사실 딱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파트라든지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를 변형했을 때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모의고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변수부터 볼까요? 캐릭터 타입, 그러니까 문자 타입이죠. 아래쪽에 해볼까요? 문자 타입 변수를 두 개 만들어 둡니다. 얘가 A고요. 얘가 B입니다. 그리고 문자 타입 변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변수를 두 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밑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요 칸은 그냥 격자에 맞춰서 그리는 거지 각각의 공간의 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PA, 여기는 PB. 별도 붙여놓을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PA는 자 B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두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B에는 A가 들어있죠. A의 주소가 정확하게. 자,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size of A. 요 A라는 공간이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요. 지금 물론 데이터도 없지만 안쪽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현재 이 A라는 공간이 집으로 치면 몇 평인지가 궁금한 거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뭐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몸무게라든지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공간. 실수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A가 캐릭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간이 1이에요. 1. 얘도 1이고요. 그래서 size of A는 B는 각각 1의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2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자, PA와 PB라는 공간이 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지만 아까랑 똑같습니다. 별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변수랑 같은 개념이에요. PA라는 공간이, 그 다음에 PB라는 공간이 몇 바이트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나옵니다. 캐릭터 타입 포인터 변수지만, 포인터 변수는 기본적으로 주소값을 저장을 하는 애기 때문에 무조건 사이즈가 인트 타입 사이즈예요. 인트 타입은 시스템에 따라서 4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8바이트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문제에서는 4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결국에 4 더하기 4를 하거나 8 더하기 8을 하게 된다는 거죠.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캐릭터 타입이라고 해서 포인트 변수의 크기가 캐릭터 타입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는 4 더하기 4 해서 8이 나오는 거고, 또는 8 더하기 8에서 16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값과 요 2와는 어떻게 해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펄스에 해당하는 0이 RES라는 변수에 들어갈 거고, 그거를 출력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1이 아니라 0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다음도 시언어죠. 아래는 시언어로 작성된 할당 받은 두 수를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이 있고요. 여기서 문제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식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결과를 어떤 서식 문자로 표현을 할 거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10 나누기 3이기 때문에 뭐 여기다 10 들어가고 여기 3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네 가지가 퍼센트 D인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A 나누기 B였을 때 결과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A 나누기 B를 하게 되면은 이제 10 나누기 3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자, 3점 몇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연산은 우선순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타입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정수와 정수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결과 무조건 정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3이 나와요. 설령 이 기억 빈칸 부분에 %F나 LF를 적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과가 3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3을 온전하게 출력할 수 있는 코드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LF가 아니라 %D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애초에 지금 몫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10을 3으로 나눴을 때 정확하게 얼마로 나눠지는지가 아니라 몫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자, 아래쪽도 볼게요. 자, A, %B입니다. 자,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나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라고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D예요. 기억도 니은도 %D가 정답입니다. 둘 다 빈칸이니까 하나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 코드의 근거에 의해서, 코드의 문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둘 다 %D다 라는 거죠. 10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특성은 무엇인지 쓰시오. 정보가 제3자나 오류에 의해서 위조나 변조되지 않고 의도한 사용 결과와 일치하는 속성. 이건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무결성입니다. 무결성. 개발 보안 특성 중에 무결성에 해당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자바네요. 자바는 항상 코드가 좀 복잡해요. 그렇죠? 아래 자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바는 항상 구조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위아래로 널뛰기 때문에 이 처리 순서가요. 항상 천천히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은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위쪽에 렉처라고 하나 있죠. 그러니까 뭐 상속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을 일이 없고요.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항상 메인 메소드부터 하죠. 자, 렉처 A, 렉처 B 해서 변수 A와 B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새로운 렉처 인스턴스를 두 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new lecture하고 정보 처리와 고소현이라는 두 문장을, 문자열이라고 해야겠죠? 두 문자열을 건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lecture는 클래스 명이기도 하지만 같은 이름의 생성자 메소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생성자 메소드가 지금 두 개죠? lecture인데 스트링 타이틀만 있는 거랑 lecturer까지 두 개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름이 같고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 타입이라든지 개수가 다르면 이거 뭐라고 했죠? 오버로딩이에요. 오버로딩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보 처리와 고소연을 가지고 어떤 걸 실행시킬 건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위쪽은 안 돼요. 매개변수가 하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수는 두 개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생성자 메소드가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에 타이틀을 집어넣고요. 렉처에 렉처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와 고소연을 다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래쪽에 B에 들어가는 애는 과목만 딱 들어가 있죠. 타이틀만. 그러니까 얘가 수행되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는 얘가 수행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뭘 수행하는지를 보죠. 제가 지금 중괄호로 오른쪽으로 쭉 써놨죠. 이게 지금 화면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아래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쭉 나열을 해놨는데 어쨌든 한 줄입니다. this라고 써있고요. 오른쪽에 인수를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this라는 거는 클래스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is라고 써있는 거는 여기 lecture라고 써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lecture라고 써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형식이 뭐랑 같아요? 얘랑 같은 거죠. 생성자를 또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받았던 타이틀과 이쪽에 이름은 없었으니까 강사 미정이라는 문자열 두 개를 여기 아래로 건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에는 똑같이 타이틀이 들어가고요. 렉처럴에는 강사 미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인스턴스라고 해야겠죠? 그래놓고 아래쪽에 출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의 타이틀은 정보 처리고요. 그 다음에 B의 타이틀은 정보 보안이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콜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의 렉처러는 고소현이고요. 그 다음에 B의 렉처러는 강사 미정이 되겠죠.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오버로딩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요 디스, 요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파이썬입니다. 아래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예요. 딕셔너리와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의 차이. 요거를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단 중괄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건 딕셔너리예요. 여기 콜론으로 구분도 되어 있죠. 만약에 콜론이 없고 이런 식으로 심표로 구성되어 있었으면은 요건 집합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콜론으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심표로 나열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사전, 영어로 딕셔너리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키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키를 가진 실제 데이터는 50인 거예요. 자, 이렇게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A하고 대괄호 안에 포도 써놨잖아요. 자, 요걸 키를 통해 접근하는 겁니다. 포도라는 키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그럼 새로 추가해 줍니다. 여기 포도라고 추가가 돼요. 그리고 콜론 들어가고 이 70이 추가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딕셔너리의 특징이죠. 없는 건 만들어줍니다. 있는 건 변형해주고요. 자, 그래놓고 3번 줄을 보면 여기 귤 써있죠. 자, 그럼 여기에 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니까 이 값이 다른 건가 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겁니다. 파이썬은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귤과 큰 따옴표 귤은 같은 키예요. 그러니까 이 40이 없어지고요. 60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A의 귤이라는 키에 들어가 있는 건 40이 아니라 6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과는 50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60하고 50을 더하면 110.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번이에요. 유닉스의 기본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닉스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커널, 쉘, 유틸리티 이렇게 나뉘는데 커널의 핵심은 말 그대로 핵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핵심 요소, 핵심 시스템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지금 커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수한 기능을 제공하는 건 유틸리티예요.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시스템 기능을 수행한다. 시스템에 대한 기능이요. 여러 가지 기능이 아니라 요거는 쉘이에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커널, 두 번째가 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틸리티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 프로세스의 주요 상태 중 대기 상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 상태. 대기 상태라는 것은 뭔가를 기다리는 거죠. 출발 전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다가 입출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기 상태에 대한 설명.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프로세스가 특정 작업을 진행하다가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려면 사용자가 뭔가 입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가 바로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유 시간이 생겨버리니까 대기로 걸어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입력을 하면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하는 이런 형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입출력 작업을 기다리는 상태다. 요 말이 나와야 돼요. 이래야 정답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전기와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학생 릴레이션의 기본 키는 학번이고 종속 관계가 아래의 식과 같을 때 어떤 전기와 작업이 필요한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일단은 학번이 기본 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밑줄을 쳐놓을게요. 지금 이 상태예요. 그리고 아래쪽의 식을 좀 해석을 해보면 학번이 결정자고요. 이름이 종속자예요. 그리고 교수를 봤을 때는 학번과 과목이 동시에 결정자고 교수가 종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학번만 가지고는 교수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번과 과목을 같이 입력해줘야 거기에 맞는 담당 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름 같은 경우에는 과목 필요 없이 학번만 검색하면 이름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괄호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애들이 결정자란 말이죠. 결정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종속자인데 결정자긴 한데 학번은 기본키잖아요. 근데 결정자긴 한데 과목은 기본키가 아니죠. 애초에 키라는 의미가 없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정규형이 ECNF입니다. 보이스코드 정규형이라고 해도 되고요. 결정자 중에 키의 개념이 없는 속성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BCNF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고급 정규형에 해당하는 걸 찾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제1부터 2, 3, BCNF, 4, 5까지에서 총 6가지의 정규형이 있는데 딱 절반입니다. 1, 2, 3까지가 기본이고요. 이 뒤쪽에 있는 게 고급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BCNF부터 오른쪽에 있는 걸 쭉 다 적어서 내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TCP에서 가장 회선이 처음 개설될 때 두 시스템 간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플래그, 제어비트가 무엇인지 영문 약어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처음 사용하는 SYN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 싱크로 하겠냐 이거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SY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본인 적이니까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TCP에서 제어 플래그가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처음 전송되는 비트가 SYN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ARP의 반대 개념으로 여기서 일단 답이 나오기는 하죠. 호스트의 IP 주소를 호스트와 연결된 네트워크 접속 장치의 물리적 주소로 번역해주는 프로토콜이 뭔지 영문 약어로 쓰시오. 여기 반대 개념이라고 했죠. 요 R을 빼버리면 됩니다. ARP예요. IP를 맥 주소로 번역해주는 거. 맥 주소를 다시 IP를 번역해주는 게 RARP고요. 지금은 ARP가 정답이 되겠죠. 요거는 거의 이제 공부를 조금만 하셨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으로 다음이 설명하는 레이드 유형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분산해서 입출력한다. 서로 떨어뜨려서. 그러면 입출력 속도는 향상되지만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문서를 하나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얘를 여기에만 저장을 하면 다시 불러왔을 때 문제가 안 돼요. 자, 근데 이거를 반을 찢어요. 반을 찢어서 하나를 여기다 주고 하나를 여기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절반씩만 들어가기 때문에 불러올 때도 마찬가지고 훨씬 빨리 불러올 수 있고 훨씬 빨리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드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미 절반을 데이터를 잃어버린 거죠. 그럼 이미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이게 레이드의 바로 초기 방식이에요. 가장 초기 방식. 그래서 이 레이드의 유형이 레이드 0입니다. 이 0에서 1 이게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좀더 안정적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레이드 0은 뭐 이런 식이었고요.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단말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어쩔 수 없어요. 자, N스크린입니다. N스크린. 요거. 항상 이제 신기술 용어 같은 거를 제가 하나씩은 안내를 드린다고 했었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7회 풀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